왔어. 해피 발렌타인데이. 올 드래곤. 해피 발렌타인데이. 와, 진영이 형이 들어왔네. 형, 잘 지내? 제가 또 거의 생각해보니까 앨범을 거의 3년 만에 내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인데. 진영이 형은 몸이 더 커진 것 같던데. 아무튼 네, 앨범 아무튼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그랬는데 너무 이제 제가 마음에 들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응? 의미 있게 아무튼 아, 예, 보내드릴게요. 앨범 사인 CD 진영이 형한테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인데 이번에 진짜 앨범이 너무 이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뭐 아가새 색깔, 초록색 같이 해가지고 왓썹.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같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이번 오늘 헤어스타일은 약간 아인슈타인 스타일, 약간 아인슈타인 스타일이잖아요. 아, 여기가 많이 길었어요. 머리가 한번 자를 때가 됐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네, 그 팬사인회 하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팬사인회 하는데 혼자 하니까 또 조금 설렘, 조금 긴장.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처럼 짧게 해보는 건 어때? 아, 아니게 아니게. 나중에 할게. 그래서 저 아무튼 조금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롱 타임 노 씨. 팬 사인. 롱 타임 노 씨. 약간 저 처음에 처음에 약간 낯가릴 수도. 앨범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 진영이 형 응원해. 고마워. 빠빠이. 그리고 이번에 앨범에 사진들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아, 아직 못 봤겠구나.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저한테서 못 봤던 모습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서 못 봤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해피 발렌타인 데이. 그래서 아, 이제 잠깐, 오늘 수요일이지. 그러면 와, 딱 일주일 남았구나. 예,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일주일 후에 앨범 나옵니다.
많이 기대. 제가 안, 다시. 많이 기다리고 있죠. 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저 요즘 집에서 맨날 노래 부르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목이 살짝 떠 있는데. 'What album? Never ever. Yes, we are ready. 'I'm ready too. 아무튼 저 팬사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뭐 와주시는 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아쉽겠지만 많이 얼굴을 비출게요. 겸이 메롱. 메롱. 근데 이번에 진짜 노래 들으면 되게, 제가 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박인 게 노래 부르는 게 요즘엔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춤추기에도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듣기에도 좋은 노래가 많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끝이 아니라고, 야. 오, 되게 무섭게 달리네. 일주일 남았어. 1 week later. 아,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케줄 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케줄 갑니다. 아, 진짜 라솔미, 여러분들이 라솔미 듣고 해주는 말들 다 보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힘이 되주는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50 아가새, 50 팬벨. 세임 올드 신? 아, 여기는 해가 지고 있어요. Today TMI. 몇 시에 일어났지? 좀 늦게 일어났는데. 원래도 항상 12시 반 이때쯤 거의 일어나는데. 그때쯤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그냥 쉬다가 노래 좀 듣고 커피 마시고 앨범 스포 가자 이게 막. 아, 그럼 뭐 노래가 너무 많아서 뭘 스포해야 될지 모르겠네. 빛이 나게 스포.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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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사랑해뿐이 돼. Don't need to say nothing. 아 나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진짜 곧 얼마 안 남았죠. 아 진짜 여러분 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팬사인회에서도 오랜만에 볼 것 같고 네, 앨범 보면은 여러분들 실망 절대 안 하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의미가 있고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네, 마음으로 마음에 들어서 제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너무 좋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도 라솔미 들으면서 잘 기다리고 있길. 저는 갑니다. 지금 스케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해요. 이제 하러 가고 있는데 잘하고 올게요. 나중에 어떤 스케줄인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Bye. See you guys. 안녕.